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와우. 굿잡. 아, 다단계 캠핑카. 다단계 캠핑카.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긴 어디죠? 코쿤이요. 네. 코쿤이요. 네. 코쿤이요. 코쿤이요. 네. 수도권 지역에만 있다가요. 이제 호남 지역에 첫 발을 디딛는 이제 상륙 작전 같은 기념이 처음으로 광주에서 선보이게 되죠. 아, 전라도에도 드디어 이제 텐트라반이 네. 상륙을 했군요.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코쿤이나 제품 종목이나 명성은 아는데 네.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대리점이나 이제 AS나 이런 부분이 손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그리워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호남에다가 전시장을 이제 차리고 이제 광주에서 이제 코쿤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광주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요. 아, 이 모양이 약간 네네. 미국 느낌도 약간 있어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유튜버나 이런 거 보시면은 네. 많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게 이제 코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원폴딩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고요. 이제 이쪽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번에 출시되고. 코쿤의 이제 역대급 최고의 이제 미국식 카라반을 쏟아온 캠핑 감성이 담기는 이제 텐트라반이라고 합니다. 저희 텐트라반은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오늘은 이제 텐트라반의 외관 같은 걸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팝업창을 내리시게 되면은 높이가 이게 얼마나 되죠? 높이가 이제 2080으로 요즘 아파트, 신축 아파트 2.3m 안에 들어가 있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2080에 맞춰갖고 제작이 됐고요. 전체적인 큰 사이즈는 카니발만큼의 크기라고 보시면 생각이 돼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양쪽 공간이 한 요 정도씩 남는 크기로 만들어져서 아파트든 아니면 지상 주차장이든 아무데나 주차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설계를 한 게 아 높이가 조금 높을 뿐이지 카니발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네네. 네. 높이는 2080이니까 지하 주차장 2,003m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제작이 됐다 이거.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쉽게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네. 어디든 안 봤는데 없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네.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은 지하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네. 이제 지하 카라반이면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도 진입이 가능하게끔. 크기에 맞춰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텐트라반이죠. 텐트 플러스 카라반에서 텐트라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도 가시면은 캠핑도 가시면 이런 상태에서 주차를 하시고 캠핑을 하실 때 텐트 캠핑이나 다른 텐트들 하시면은 한번 저랑 시뮬레이션 대기를 상상으로 해보시죠. 네네. 얼마나 빨리 되는지. 주차장도 가시면 팝업창을 열려고 안에 층고를 높이시고요. 네. 자 시작합니다. 네. 텐트에서 가방을 꺼내시겠죠. 네. 이제 가방을 꺼내서 열어서 내려서 안에 손잡이만 잡아 빼시면 설치 끝났습니다. 아 진짜 편하다. 이게 네, 이제 저기 보이시는 그런 네. 모듈로 안에서 기둥 축만 하나 세워주시면 그런 모양으로 텐트를 대는 거예요. 저렇게 네.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보시면은 빨리만 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그런 거 맞는 그런 구비가 좋고 시간이 단축돼서. 어디에든지 자기 원할 때 캠핑을 가셔갖고 간단하게 날개만 피면 양쪽 침상이 생기면서 텐트가 간편하고 빠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폴딩 트레일러나 이런 폴딩 트레일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비를 맞거나 아니면 이슬을 맞아서 철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캠핑을 텐트 캠핑을 하시다가 짐을 너무 싣고 내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보통 1시간 실었다가 1시간 내려야 되고 그쵸. 그래서 짐 수납 공간이 트레일러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일러에다 짐을 실으면 그런 절차가 없어지고 편하고 어? 뚜껑만 열면 텐트가 생기네? 그쵸. 예? 어,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짐도 실어져 있고 뚜껑만 열면 텐트가 생기고 아 너무 좋아요. 이 정도만 있어도 캠핑하는데 진짜 천국의 천국.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캠퍼로서 생활하다 보고 캠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이제 방금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점이 단점이에요. 맞죠. 네, 일단 면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단점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난방이나 이것도 패고 계신 거잖아요. 여름철에 네. 좀 덥고 네. 겨울철에 좀 춥고 네. 이제 눈이나 많이 왔을 때는 이제 이런 폴대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지난주나 저전처럼 강풍이 일어났을 때는 약간의
굉장히 심한 바람이 오면 흔들려서 펜트도 조금 지지대가 위험하고 아이들이 좀 걱정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까세요? 그러니까요. 아, 자꾸 네. 그런 쪽으로 물어보시네. 와우. 아니, 저 안 물어봤는데. 네.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자꾸 눈에 보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GRP 소재로 만든 카라반이면서 양쪽 날개를 피면서 개방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면서 저쪽 그림처럼 이제 텐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캠퍼들이 디자인하고 개선하고 장점 보강하고 그런 게 이제 텐트라반이 탄생이 된 겁니다. 아, 그렇죠. 우리 그렇게 캠퍼가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를 맞을 때 철수할 때 단점인 거 아닌가요? 네, 이쪽에 보시면. 아, 또 뭐가 있어요? 네. 아, 와, 맞죠. 네. 어닝이라고. 네네네. 이제 원래는 출시됐을 때 없었는데, 이제 회원님들이나 이제 비가 올 때 우리도 창문 열고 비도 보고 비 오는 모습도 보고 싶고 빗소리도 듣고 싶다고 해서 이제 청홍판 대장 사장님이 네. 이제 연구와 연구 끝에 이제 만들어 온 게 이제 어린이 김풀님이 네. 아, 우리 유명한 우리 김풀님 네네네. 김풀님 그분이 이제 몇 차례 수십 차례 이제 고민하고 연구 끝에 만드는 게 이제 요 어닝인데 네 처음 개발했을 때 저도 굉장히 획기적인 텐트라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딱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거 개발 중이라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김풀님이 회원님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연구하고 부족한 걸 캠퍼로서 계속 발전시키는 게 이제 저희 코쿤의 이제 장점이죠. 아, 다단계 캠핑카. 그분이 외모와 다르게 네. 깐깐해. 깐깐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고 열심히 네네네. 외모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와우. 그러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서 이제 외모로 판단하는 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어닝 네. 같은 거 있으면 기본적 철수수에는 그냥 폴대를 풀으시고 이 안에서 그쵸. 이제 네. 텐트를 접고 하면 비를 안 맞고 텐트에도 비가 안 맞고 접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것만 네. 이제 내일에서 빼버리시면 되니까 이제 텐트나 이런 데 비도 안 맞고 본인 자신도 비를 최소하게 안 맞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안에 보시면 블랙 암막 코팅으로 돼 있어갖고요. 뜨거운 열기나 이런 것 좀 더 들어오게 하고 아 이게 타프를 위해서 한번 친 효과가 나겠구나. 그렇죠. 그늘이 형성되니까 네. 그늘이 형성돼서 또 암막 코팅을 해갖고 열 차단도 되고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결로 방지를 위해서 이게 떠 있는 공간이 또 있네요. 한 장이 더 네. 떠 있는 하나 둘 3중이네. 이제 어니까지 치면서 이 정도의 이제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바람이 통하면서 결로 현상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게 안에서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다 텐트에는 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 네. 이러면 카라반 면허가 필요해요? 저희들은 이제 720에 맞춰놨기 때문에 카라반 면허증이 없어도 일반 기본 면허증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텐트라반의 실내도 자랑할 거리지만 이제 이 타프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타프랑 틀리게 저희는 이제 텐트라반 아니다. 내일 작업을 해놔서 타프의 심지 작업을 해서 타프랑 텐트라반이랑 일체형으로 지금 접근을 해 있고요. 이제 안에 이제 스크린이야 지금 이제 매장에서 스크린이 안쳐져 있는데 안에 이제 타프 스크린이라고 쳐 있을 때는 이제 외부하고 안에하고 완전히 개별된 공간이 생기고 이 안에서 활동하고 식사하고 쉬는 공간에서 바로 취침할 때는 이 문으로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프 공간이 생깁니다. 이쪽에 이제 평상 모드로 저희가 이제 꾸며놨는데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네,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평상 모드로 해서 날개를 피고 그렇게 해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평상 모드도 되고요. 네네. 이제 큰 자제분이나 아니면 안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네. 이제 조기 갖다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안에 있는 평상을 제거하신 다음에 테이블 모드로 전환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아 이렇게 심플하게 테이블 모드로 바로 변한 게네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나 애들이나 식사를 하실 때나 이렇게 차로 마시거나 아니면서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테이블 모드로 사용합니다.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네. 이렇게 두시면 여기도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앉을 수도 있고 불러서 이제 앉을 수도 있고 네. 여러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이는 데만 한 일곱 명이 둘러 앉을 수 있게 일곱 명 더 앉겠는데요? 네. 최소. 네. 아, 저는 항상 최소. 아, 최소로. 네. 그렇죠. 최대한으로 빡빡해 앉으면 아홉 명도 할 수 있지만 아, 최소한 일곱 명 이상은 넉넉하게 그렇죠, 그렇죠. 공간이 나와요. 두 가족은 남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이 보면은
이쪽 기둘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텐트라반 날개가 접힌 모습이거든요. 날개를 접었을 때는 이 정도 크기, 약 지금 300급 카라반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쪽 날개를 피면은 이렇게 펴졌을 때는 약 양쪽에 날개 2인용씩 얼음 두둥이 누워 쓰는 공간이 나오고 500급 카라반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두 가족이 잘 수 있는 게 이렇게서도 얼음 투명, 제가 지금 180이거든요 네. 180 이렇게 투명이 얼음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명이 이제 여기서 주무실 수 있는 거고 어허. 가운데서 평상 모드로 했을 때 세 분이 최소 주무실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일단 3, 4, 5, 6, 7 그러네. 어른 7명이 이제 부딪힘 없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심지어 얘는 지금 저희 회원님들 두 가족 형님과 동서분 이렇게 가는데 한쪽은 아이 셋, 한쪽은 아이 둘 그래갖고 8명에다가 7명을 더하면 한 5명? 5명? 8명? 4명? 그러니까 9명이네요 총 9명 아이들이 여기서 어른하고 아이하고 같이도 잘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작은 아이들 있으면 꼭 이렇게만 눕지 않아도 이렇게 쳐도 그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눕기 나름이에요 진짜 어차피 여기나 이쪽이나 다 매트, 패드 매트가 작용돼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 주무세요. 아, 전동기만 해서 잘까요? 좋습니다. 어우, 수납도 어마어마하게 되네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았어요. 그게 우리 다, 우리 고릴라 김플린 덕분인 처음에 발전하고 연구하고 네. 노력하고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부족한 면이나 추가되는 좋은 방향이 생각날 때마다 네. 계속 연구를 하시는 김풀님이 그 다음에 코쿤 대표님께서 착해진 분이 계시니까 앞으로 코쿤 제품은 계속 발전하고 약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고 회원님들이 계속 코쿤 하는 거죠. 아 다단계 김인가? 대표님 네 이게 이쯤 되면은 궁금한 가격이 가격이요? 네. 1650으로 이 정도로만 해도 캠핑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의 안에 장이나 뭐 기타 캠핑에 필요한 장비들을 따로 옵션으로 빼놔서 네. 필요하고 원하신 것만 장바구니에 담아서 골라서 하게끔 저희가 옵션으로 빼놓은 거죠. 기본 1650인데 거기서 이제 소소하게 뭐 추가되는 것들이 있다. 네네네. 그럼 잠깐만 볼까요? 네. 야, 냉장고도 있어요, 여긴. 네. 그럼 전기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에어컨도 돼 있나요? 요즘에 회원님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파랑 같은 제품으로 에어컨을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된다. 네네, 네. 다르네요. 막 가구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네. 지금 아까 네, 기본 보시면 옵션이 이제 이런 장이나 상부장, 여기 안에 수납할 수 있는 하부장, 아까 전에 구찬님이 예시한 이런 이제 편의성 있는 냉장고. 네. 냉장고, 냉장, 냉동되는 이런 냉장고. 네.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간편하게 조리를. 아, 이거 저번에 봐서 알아요. 네. 너무 좋아, 이거. 조리통으로 네. 이게 조미료통을 놓을 수도 있고, 네. 진짜 뭐 이런 수납구를 할 수도 있고, 여기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야, 이거 암이 네. TV가 바깥으로도 나오네. 네. 네. 오. 안에서 이제 들어가. 이건 어차피 그. 네. 여기서 만든 게 아니니까.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네네네.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저녁 식사나 이제 불멍 같은 거 하시거나 타프 스크린 안에서 바깥으로 빼시라고 TV도. 네, 좋네요. TV도. 네.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전자레인지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하셔갖고 네. 안에서 이제 간편하게 대용하고 쓰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겨울철이나 한 혹한기 때. 그런 무시동이 있던 따뜻한 바람 나오는 그런 기능이 이제 옵션입니다. 다 있네요. 대표님, 네. 여기 어디죠? 여기는 텐트라입니다. 저희는 지금 호남 대리점 대표는 우포이고요. 네. 굿잡 TV, 그리고 저희 코쿤, CC4 텐트라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